목표값 찾기를 같이 실습하도록 하겠는데요. 어 먼저 결과 시트를 가지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봤더니 고객별 적금 만기 지급액인데요. 권 혁수의 만기 지급액이 800만 원이 되려면 사실 예제에 744만 7천 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800만 원이 되기 위해서 음, 납입 기간이 몇 개월이면 가능할까라는 값을 찾아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24개월로 납 30만 원씩 연 3.5%의 이자로 음, 넣었더니 만기에 744만 7천 원이라고 값이 계산되어 있는데 이 값이 800만 원이 되려면 기간을 몇 개월 정도 더 넣으면 몇 개월을 넣으면 800만 원을 만들 수 있을까라고 값을 찾아서 표시하라고 했습니다. 그럼 E8셀을 선택하신 다음에 데이터에 가서 가상 분석에 목표값 찾기를 클릭합니다. 그래서 목표값 찾기 1번 시트에 E8셀을 선택하고 그 값이 얼마가 되고 싶냐면 800만원이 되고 싶습니다. 동그라미 개수 여섯 개 정확하게 입력해 주시고요. 그 800만 원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나비 기간 D8셀에 있는 값이 얼마면 가능할까라고 값을 바꿀 셀은 D8셀이 되겠고요. 확인 버튼 누르시면 값을 찾는 작업이 진행이 되고 값을 다 찾았다면 찾기, 목표값 찾기 상태라는 대화 상자가 표시가 됩니다. 이 상태에서 확인 버튼 눌러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목표값 찾기 2번 예제 클릭하시고요. 두 번째 예제에서는 지점별 가전제품 판매 현황표에서 서초점의 냉장고, 그러면 20셀이 되겠네요. 20셀이 9,600만원인데, 음, 네, 1억이 되려면, 1억이 되려면, 어, D10셀에 있는 판매량이 얼마가 되어야 하는지 값을 찾아보라고 했습니다. 실제 값의 변화가 있는 곳은, 그러니까 우리가 찾고자 하는 목표값이 되는 곳은 20셀입니다. 그래서 20셀을 먼저 선택을 하시고요. 데이터에 가서 가상분석에 목표값 찾기 갑니다. 20셀의 값이 1억이 되려면, 어, 1 입력하시고, 동그라미가 하나, 둘, 그 다음 8개겠죠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개 입력하시고요 그 다음 값을 바꿀 셀은 판매량이 현재 30개인데 어몇 개를 팔면 하면 1억이 될까? 라고 판매량이 있는 D10셀을 선택하시고 확인 버튼 누르시면 값을 찾는 작업이 진행이 되고요 값을 다 찾았다면 목표값 찾기 상태라는 대화 상자가 표시가 됩니다 확인 버튼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세 번째 목표값 찾기 3번 예제 보도록 하겠는데요. 목표값 찾기 3번에서는 음실 판매 금액의 평균이 1956333원입니다. 근데 이게 2천만 원이 되려면 골드 회원 할인율을 몇 퍼센트로 하면 값이 될까라고 찾아보라고 했습니다. 21셀을 선택하신 다음에 우리 데이터의 가상 분석의 목표값 찾기를 클릭합니다. 21셀의 값이요. 2천만원에 해당한 동그라미 입력하시고요. 7개 입력하셔야 되겠죠. 그 다음에 값을 바꿀 셀은 어... 골드회원 할인율이 입력된 C13세대 값이 얼마면 가능할까라고 선택하시고 확인 버튼 누르시면 값을 찾는 작업이 진행이 되고요. 찾았습니다라는 목표값 찾기 상태가 표시가 되면 확인 버튼 눌러 주시면 되겠습니다. 목표값 찾기 살펴보셨습니다.